많으니까 좋네. 쓰레기도 버리고. 이런 자리에 저리 가면 안 되는데. 잠깐 끄시고. 자, 시청자님들, 요즘 산골 날씨가 이게 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요즘에 그래 마침 여자친구도 놀러오고 해가지고 추울까봐 제가 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실방 좀 하고 나서 모처럼 만에 그 도로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이제 여기 불을 붙였으니까 저 위가 또 이제 붙여야 돼요, 여러분. 그 일부러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 나중에 그 되면은 물을 꺼내가지고 한 여기다가 석쇠에다가 왜 바로에다가 해야 돼. 왜 또 거기 타버린다니까 그러고.
이동해도 여러분 날씨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. 엄청 추워요. 저기 소세는 물 있어요? 물 있어요, 잠깐. 엄청 보나야지. 꼴피집에다가 빵빵 얼었더라, 이거. 여기 셋을 때야, 여기. 이 옛날에 빡가스라 그랬는데. 물이 깜짝 얼었어요. 이거는 나무는 잘 빠게. 그러면 돌쇠라 그런가? 마당쇠라 그런가? 나 옛날에 별명이 돌쇠였어요, 진짜. 돌쇠? 아이고. 아니. 내가 별명이 뚝대, 나 뚝대. 형님네도 지금 날룩대시네, 하목날룩 대시나 보다. 내가 진짜 한때 돌쇠였어. 돌쇠잖아, 나무 잘 때 잘 뼈개니까. 나무 잘 짜고 연탄도 많이 주고 댕기고 그래가지고 옛날에. 맞아, 옛날에 지게 했다가 저기 하늘에 저 길게 든 거는 무슨 선이야? 비행기가 나가던 선인가? 네? 와, 희한하네. 어제 뭐 골피집에 가서 그렇고 집에 있어도 그렇고 맨날 나무 빠개고. 그게 일이잖아. 나무 빠개는 아르바이트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자네가 나무꾼을 만난 거야, 나무꾼. 그런 것 같아. 나무꾼 도깨비. 나무꾼 도깨비. 그래, 나무가 든든하니까 얼마나 좋나요? 그러니까요.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만 든든하고 김치 땅속에 묻고 그러면 뭐 겨울 나지 뭐. 자, 시청자님들 오늘 저기 저녁에 운막에 오두막에서 저기
예, 까재미도 구워 먹고. 소라. 그거 소라가 아니고 뭐지? 그 바다 고등. 고등. 그것도 좀 이렇게 저 구워 먹고.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시간 되시면은 한 6시쯤에 저 실방을 하려 하거든요. 예,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썸네일 하나 이렇게 좀 찍어주고. 어두울 텐데, 지금. 아니요, 그렇게 안 잔다고. 자연스럽게. 내려가서 나 물부터 좀 떠와야 돼. 이런 거 썸네일 찍어.